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데 있어서 말씀이나 또는 이런 그 성경을 이렇게 분별하는 데 있어서 그 우리들이 좀 구분해서 알아야 되는 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쭉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제 주로 말씀드린 거는 구원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 거듭나는 이런 쪽에 이야기들을 한 두어 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난 주일하고 오늘은 이 생활 속에서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성품과 성령, 성품이라는 건새 성품, 옛 성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그새 성품과 옛 성품이 사는 속에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까.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서 그런 신앙의 삶을 살면서 우리들이 교회나 또는 개개인이 말씀을 분별할 때그이또 모든 말씀을 동일하게 우리가 그 받을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절대 불변의 진리를 가르치는 교훈의 말씀이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구원이라든가 복음 이런 것들, 또 하나님 되심 이런 거.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 이 교회 생활이나 이런 데서 그 조금씩은 다르게 분별하면서, 그러나 분별에 대한 진리가 같지만 그것을 따르는 방법이 조금 다른, 이런 중요하지만 분별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있는 말씀이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아예 상관이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이런, 물론 그 우리 이 교회나 또는 내 개인이 생활할 때, 믿음의 생활을 할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오늘 이제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 봉사와 구원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중에는 이거 봉사를 해라 하는 말씀이 있고, 구원 받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라, 우리 행위를 가르쳐주고 할때 그런 말씀.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는 성별에 관한 것입니다. 성별, 거룩해 됨. 근데 이 거룩해 된다는 것도, 우리 거룩 그러면은 뭐 섬찟하고 아 이거 거룩 이거 정말 조심 그 경건히 봐야 되는 말씀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별해라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그런 성경 안에서 그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이렇게 읽을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들을 조금만 한 10분 정도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성품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 성품이 있다. 옛 성품과 새 성품입니다. 두 가지 성품이 서로 싸웁니다. 옛 성품은 원래부터 있던 거예요.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옛 성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새 성품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새 성품과 옛 성품이 싸우고, 구원받으면 옛 성품은 싹 없어지느냐? 그게 아니고 있다 보니까 같이 싸운다. 그래서 이와 같은 두 성품이 서로 대적해서 싸우기 시작하는데, 그런 데서 어떻게 평안히 지낼 수 있을까?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그좀 드려졌습니다. 로마서 7장 14, 25절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내 마음에 또 다른 한 법이 있어서, 이또 다른 한 법, 그러니까 바로 육신의 법이 내 마음이 원하는 법, 이게 뭐야? 성령의 법.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내가 원하는 바가 뭐예요? 성령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살고 싶은데, 그렇지 않은 또 다른 것이 나를 항상 괴롭혀서 그두 가지에서 갈등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이렇게 그두 가지를 다 인정했다 하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게 되면 굉장히 이내 삶에 큰 오류가, 이제 잘못 그 진단하는 것들이 생깁니다. 나는 완전하게 새 성품으로 살수 있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요. 그다음에 옛 성품으로 살아야 되는 것 더더군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두 가지가 다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두 성품이 싸우고 있고, 그 싸움은 죽을 때까지, 아니면 주님이 우리를 부를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이런 겁니다. 수 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새 성품이 이기게 할수 있을까? 또그옛 성품을 가능하면 배제하면서, 존재를 인식은 하되 그것을 이제 그 배제하면서 그새 성품에 맞춰서 사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이제 숙제라고 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또는 모든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님이었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도우심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승리할 수 있다.
그런데 성령님이 다 해주시지 하면서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이 없다면은 사실은 그 성령에 이끌려 사는 것이 아니다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네 번째 줄에 보면 이런 얘기 있습니다. 어떤 성품이 이기느냐는 성도 자신이 결정에 딸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양분을 공급하는 쪽이 성품이 이기게 되는데 육신의 성품, 옛 성품인 그것에 쫓겨 사는 것과 같은 이런 TV나 영화나 잡지나 오락이나 육체를 먹여주면서 내 기쁨의 육체의 기쁨을 취하면서 새 성품이 이기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건 그냥 사실이 그런 겁니다. 늑대에게 먹이를 주면서 양이 이기기를 기대할 수 없다. 같은 얘기죠. 그래서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래서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르침도 이런 겁니다. 육신의 것들을 도모하지 말고 그것도 앞에 있는 이야기로 하면 이 땅에서 그 거룩하게 분별돼서 성별돼서 우리의 그 현실의 그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대신 성도 아까 조금 전에도 이야기들 하셨습니다만은 성도의 말씀이나 기도의 시간이나 또 거룩한 삶에 또 도덕적인 선한 양심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이런 행동들을 취하게 되면 그쪽에 양분을 먹여줌으로써 그쪽에 삶들을 더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런 변명하지 말라는 이 교훈이 있습니다. 변명하지 말라. 우리는 옛 성품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우리 죄를 변명해서는 안 된다. 아, 나는 어쩔 수 없어. 아까 그렇게 얘기했죠. 내 육신의 성품이 없을 수는 없다. 존재를 인지하라 그랬죠. 인지하는 것이지 그것에 완전히 나를 맡기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근데 그것에 져서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 나는 어쩔 수 없어. 이거밖에 안 돼. 그러니까 나는 육신이 있으니까 그것에 쥐어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인정하게 되면서 그 육신의 성품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았지 하고 하게 되면 그거는 변명이 된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이제 그 이야기도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들을 이제 정리하는, 정산하는 심판에 그때 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 그래 너 육신의 성품이 있었지 그러니까 그 육신의 성품대로 산 거 이거 그냥 뭐 내가 인정해 이게 아니라 나에게 책임을 묻는다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다. 그리스도인에게 책임을 묻는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다는 거는 인지하지만 그러나 내가 이런 성령의 또는 새 성품에 살 수 있도록 그런 양분들을 공급하고 그런 분위기들을 조성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교회에 참석한다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나는 육신의 새 성품의 양분을 주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서 만약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 하면 그건 어딘가 내가 지금 다른 그런 육신의 또 옛 성품에 묻혀서 살고 있는 것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경과 우리의 경험은 또는 성경은 특히 우리에게 두 가지 성품이 존재함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옛 성품과 새 성품. 이건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질 수 있어요. 뭐 옛 성품은 육신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우리 죄의 속성이다 또는 사단에 잡혀있는 거다 이렇게 부를 수 있고 새 성품은 성령의 또 우리 마음의 법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건 내가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과 같이 살고 싶은 그리스도인의 그런 성품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성도는 스스로 모순에 빠지거나 자신을 구원에 의심하거나 혹은 패배하는 삶을 살아요. 이건 뭐냐면 두 가지가 다 있다고 인정을 하지 못하면은 내가 왜 그리스도인인데 이렇게 살지? 그럼 거기에 의심이 오면서 그 새 성품대로 못 사니까 나는 이게 구원받지 않은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의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옛 성품도 있다 하는 거를 우리는 분명히 인지는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을 승리하고 이런 옛 성품에 빠져서 사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해결책은 옛 성품의 악한 욕망을 죽은 자처럼 반응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시하고 자신을 성령의 지배에 내맡기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이제 다음 장에서 이야기하는 성령이 충만한 이런 삶이다. 그래서 새 성품이 승리하는 삶을 누리자 그러한 환경으로 나 자신을 인도하며 새 성품에게 양분을 공급하자. 양분을 공급하자는 건 그런 쪽으로 자꾸 내 삶을 유도하는 것이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게 이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성령.
근데 여기에는 성령의 이 성경을 지금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성경에는 성경에 대한 성령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한 너덟 가지로 구분돼서 나옵니다. 성령이 내주한다 이런 표현을 쓴 데도 있고요. 그거나 어쩌면 이제 두 번째 이야기에 있는 성령의 세례와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성경이 불세례라는 것을 마치 성령의 세례인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은 구절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산다는 것 중에 성경에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성령의 충만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주권적.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억지로 성령 충만이 되게 만드는 케이스가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정말 어떤 기적 같은 이런 일을 행하게 한다든가 성령이 도우셔서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내가 성령을 충만한 삶을 살도록 내가 노력하면서 그걸 책임을 가지고 행하는 그 준비하는 노력하는 이런 것들을 마지막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까 좀 전에 해야 되는 그 새 성품이 이겨야 되는 노력 이것과 같은 유사한 우리의 책임적 성령 충만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뭐 불세례나 주권적인 성령 충만은 조금 이제 불세례는 믿지 않는 사람들 나중에 최후에 어쨌든 그왜 뭐야 가라지를 심판하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에서는 많이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과 관계가 있다. 그래서 여기 뭐 그런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성령의 주권적인 성령 충만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이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 그리고 믿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까? 그거는 그런 성경을 읽을 때에는 아 이거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성령이 충만하게 하셨다. 또 다른 이제 여러 부분에서 그런 이제 이 성령의 충만함을 강제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뭐 아주 저 우리가 잘 아는 예는 이런 거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각 지역을 다닐 때 그들이 그 지역의 말들을 막 합니다. 그렇죠? 방언을 한다고 돼 있었죠. 그걸로 전도하잖아요. 그때 그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때 그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강권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그런 성령이 충만이 되게 하셨던 이런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왜 갈라디아서나 이런 데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받아서 이런 열매들을 맺어라. 이렇게 할 때는 내가 책임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얻도록 하는 거, 노력해서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얻어지는 거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하는 그런 케이스는 앞에 말씀드린 그런 케이스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나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많은 말씀에서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겠다고 또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줄 텐데 너희들을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를 도울 거고 또 내가 너희와 늘 함께하는 것처럼 그 성령이 함께해서 어떻게 할 바들을 가르쳐주고 하겠다. 바로 이 성령이 이제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이 증거해 주고요. 너희 안에 성령이 있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하죠. 아니면 너희는 버리운 자고 또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이 몸이 성전이다. 뭐 이런 그와 뒤에 나온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 이런 말씀에 또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에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면 성령의 전이고 성령이 그 가운데 계시고 바로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런 삶을 산다.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는 이런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나오는 그러한 것들을 얻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아주 처음에 이제 오순절 때에는 처음 성령이 오실 때에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무리에 처음 성령이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시고 그들 무리 가운데 계셔서 그 교회가 이제 움직이고 성령에 따라서 됐죠. 그 뒤에는 이제 그 이후로부터는 구원받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 성령을 받게 되는 것으로 성경에서 많은 표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조금 전에 앞에 말씀에도 그런 거였죠.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런 일들이 이 구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중생과 동시에 이루어지며 다시는 반복해서 그것을 성령을 또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있겠다. 많은 말씀에서 그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또는 성령이 우리와 영원 끝까지 함께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있기는 있는데 아까 그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아까 옛 성품, 새 성품 중에 새 성품이 내 안에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법과 새 성품이죠. 그다음에 육신의 법인 옛 성품이 싸운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싸움에서 이 성령이 더 이기도록 또는 성령의 성품이 더 드러나도록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우리의 책임적인 자의적인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술 취하는 거하고 비교할 때 술 취하지 마라. 그리고 뭐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거죠. 우리가 성령이 계신데 그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로 그 삶을 살도록 주님이 명령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성령이 막 들어와서 무슨 뭐 이제 일반 그 저런 그 이 뭐야 그 뭐죠 오순절 교회나 또는 이 저 뭐야 성령주의 뭐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데서는 그게 막 지금 왔다가 나갔다가 막 오면은 막 이 큰 이 뭐 막 시끌벅적해가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이 늘 우리 가운데 내주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충만한 가운데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일들에 열매를 맺게 되고 또 어떤 이 주님이 역사하시는 이런 것들을 체험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그 삶에 지속적으로 있는 어떤 진행형과 같은 그런 일로 우리 충만함 가운데 있다. 그래서 그 오늘은 뭐 보여드리지 않습니다. 술 취하는 것하고 대조해서 이런 말씀을 주는 게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성령 충만을 받는 게 그 뭐 여기도 이렇게 정리되어 있지만 다른 이제 아마 요즘 그 뭐야 풍삼 이런 데도 교재에도 이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뭐 약간씩은 다르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성령 충만함을 느끼 그만 가운데 있을 수 있다. 자의적인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 그게 결국은 뭐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하고 비슷한 것들이지만 그런 그 상황 속에 나를 두면서 그걸 자꾸 먹이는 그런 양분을 먹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죄에 대한 자백이 필요합니다. 앞에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했죠. 하나님을 믿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다시 얘기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이끌어주신다. 끊임없이 당신의 몸을 그리스도께 산 제사로 드리십시오. 또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예배와 기도로 많은 시간을 드리고 성도들과 친밀한 사귐을 갖고 모든 일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이런 삶들의 노력 그 다음에 그런 삶에 우리를 넣는 노력을 통해서 이런 자의적인 성령 충만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게 되고 거룩한 삶 그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런 을 통한 충만한 이러한 것들의 결과물로 열매들을 맺는 이런 삶들을 얻게 된다. 그래서 이런 성령의 충만은 이걸 통해서 뭐 달성하면 이게 막 그 뭘 얻어내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삶들을 통해서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해서 나중에 이건 하나의 과정이고요. 그 결과로 뭐 상급과 나중에 이런 그 심판 이런 것들이 있게 될 거다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다뤘던 것 중에 또 한 가지는 이런 거였습니다. 근본적인 문제와 중요한 문제와 비본질적인 문제 이런 이야기를 잠깐 다뤘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 삶에 있어서나 교회 안에서 이런 신앙의 삶을 살면서 이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문제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다 동일하게 중요한 지난 시간에도 있지만 그러니까 뭐 중요하지 않은 성경 구절도 있나?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제시하지 않고 있는 어떤 것들을 우리들이 그 문제 해결을 할 때에는 이런 관점으로 이제 보고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십일조는 율법을 따라서 잘 바치면서 물법에서 중한 바 의, 인, 신, 정의, 자비, 믿음은 버렸다 하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그 지도자들에게 그런 이제 그 질책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얘기를 제가 예를 들었었습니다. 뭐냐면 성경에서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가지고 우리는 종종 상대방의 성도들을 지적합니다. 이런 건 문제가 있다. 이거 잘못됐어. 이거 이렇게 아닌데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그 지적하는 내용 자체는 성경에 아주 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가지고 지적을 해요. 하는데 그 지적을 하면서 내가 하는 그 행동은 뭐야? 그 형제를 미워하고 있고 판단하고 있고. 미워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아주 도덕적이면서 법적이면서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게 되더라는 거죠. 아주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가지고. 그런 사례를 저는 굉장히 많이 봅니다. 뭐 교회 안에서도 보게 되고. 근데 그거는 더 큰 게 뭐야? 하나님의 사랑, 첫새 계명. 그걸 이루는 게더 중요하죠. 너 이거 왜 먹냐? 이거 안 먹어야 되는데 왜 먹지? 왜 요렇게 먹지?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를 판단하게 되면 이거는 판단하는 그 죄가 더 크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정의와 자비와 믿음을 버렸어요. 율법 지킨다고. 그 율법도 여기 뭐야? 십일조라는 율법. 야, 십일조 율법?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는 율법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십일조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랑이었다는 거죠. 그 형제를 판단할 수 없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회 사사로움을 지적하면서 사툼으로 형제 사랑하라는 말씀의 계명을 어기는 것. 그런 우매함을 가질 수 있다. 어떻게 될 때? 이런 문제들을 다 중요한 것과 아주 교리적인 근본적인 것과 또는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사소한 것들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 이런 겁니다. 성경의 영감성 예를 들은 겁니다. 삼위일체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스도의 갈보리의 대속적인 죽음, 장사됨, 부활, 하늘에 올리심, 복음의 진리,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하는 이런 진리들, 이런 것들을 잘못되게 이야기하는 누가 있다고 하면 또는 교회에 누가 그렇다고 하면 그건 뭐예요? 이단입니다. 사귈 수 없어요. 같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두 번째는 근본적이긴 하지만 중요한 문제. 침례. 이것도 굉장히 우리는 사실은 중요하죠. 침례가 올바른 진리입니다. 순종해야 되는 진리예요. 말씀의 분별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이 앞에 1번 진리보다는 얘가 좀뭐 이게 덜하다 이런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만약에 하늘나라에 갔는데 침례 안 받고 세례 받은 사람이 하늘나라에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수님 받아야죠, 형제로. 그런 이제 약간 그이 근본적인 거냐? 그래서 근본적이지는 않지만 중요한 문제라는 거는 이렇게 우리들이 정리를 해야 됩니다. 분명히 이 말씀의 해석에 있어서는 한 가지가 올바릅니다. 침례가 올바른 거죠. 우리가 지금 믿는 것처럼. 그다음에 이혼과 재혼 이런 것들도 우리들이 분명히 그 말씀에서 가르쳐 주고 있고요. 장례 사건 뭐 휴거가 있고 뭐 이렇게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말씀적으로 정말 정확하게 잘 해석하면 그게 가르쳐지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선택이나 인간의 책임, 신자의 안전, 왜 신자가 아프냐, 죽으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여성의 역할, 성령의 은사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의 분별, 이 진리가 있지만 이런 순종하는 측면에서는 약간의 분별의 차이가 있어서 교회마다 다를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모임 안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이것 때문에 그들을 이단으로 판단하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교회가 그것에 또 내가 우리 그이 말씀에서 분별되는 대로 그 분별을 따르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 비본질적인 문제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들.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을 거냐 말 거냐. 그다음에 나를 지키는데 이걸 지킬 거냐 말 거냐. 아, 부활절이었다. 지난주가. 근데 부활절을 지켜야 되느냐 마느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날이나 절기나 이런 것들은 중요시하지 말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중요시하는 거는 별로 이게 이 본질적인 문제하고는 틀리다. 그다음에 뭐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뭐 이런 것들도 그런 게 있을 수 있고요. 또 오늘날에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주의 만찬에 포도주냐 포도즙이냐, 주의 만찬에 누룩이 없는 빵이냐 있는 빵이냐, 집회 시간 예배는 아침에 드려야 되냐 저녁에 드려야 되냐, 악기를 쓸 거냐 말 거냐, 성경 역본은 어느 걸쓸 것이냐, 하나님을 가르치는데 극존칭을 쓸까,
예수님이라고 꼭 써라. 주님이라고 꼭 써라. 뭐 이렇게 할 거냐? 아니면 모든 것보다 더 귀하신 예수.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잘못되는 것이냐? 또는 주예님의 일을 하는 방법, 세세한 절차나 예식이나 복장. 이런 것들은 사실은 시비거리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돼요?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누가 그런 질문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지?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데 그러면 왜 이왕이면 네가 좀 날 따라주지? 내가 널 따라야 되냐? 뭐 이렇게 서로 두 사람 간에도 다른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서로를 다 그냥 이해하고 각자 하도록 하는 것 참 방법이고요. 또는 교회가 어떤 것들에서 합의하고 이것에서 이렇게 분별하고 이렇게 하자고 합의하면 그렇게 가는 겁니다. 제가 젊을 때 그런 적이 있어요. 여기 앞에 십자가를 달잖아요, 교회들이.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청년 때입니다. 청년 때 우리 형제들이 같이 모여서 으쌰으쌰 하다가 이 앞에 십자가 다니니까 좋은데 예수님 저 십자가를 통해 생각도 할수 있고 또 좋은데 뭐 그런 얘기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장로님들이 그러더라고. 달아도 되고 안 달아도 된다는 거야. 제가 다닐 때 모임에 있을 때. 그럼 그럼 달죠. 달면 뭐좀더 나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분이 장로님들 양보를 하시더라고. 하면서 그래 달자. 그래서 달았어요. 달아서 한동안 달다 보니까 이게 또 이제 거북스러워지는 거야. 자꾸 저게 무슨 마치 그 앞에 와서 숭상해야 되는 것 같고 그런 거야. 그래서 이거 다니까 이게 부담스럽다. 또 뛰자. 뜁시다. 뛰고 또 뛰었어요. 그러니까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 그러나 이렇게 합의해서 할수 있고 오히려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이러는 태도가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4장 이런 곳에 보면 그런 것들을 다 이해하고 받는 자가 믿음이 큰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큰 자들은 믿음이 작은 자들을 오히려 이렇게 돌봐주도록 할때 거기에 있던 먹는 문제, 날 문제 이게 전부 다 그런 거였죠. 그런 것들에 그런 이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진리들과 하나님의 도덕법에 관해서 절대 그저기를 의견의 일치와 순종이 따라야 합니다. 이거를 잘못하면 이단입니다. 그들과 같이 할수 없는 것들이에요. 근본적인 것은 아니지만 성경적으로 중요한 문제들에 관해서는 각 신자 또는 지역교회가 나름대로 분별을 정하고 가급적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행해야 합니다. 충실해. 우리께서 그렇게 쓰잖아요. 신약 성경에 입각한 원주교회. 옛날에 그렇게 써 있었던 게. 교회 일치와 동의에 따르는 것은 지혜로운 판단이다. 교회에서 이렇게 정하면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오히려 더 지혜롭다. 이런 거 있습니다. 뭐한 예를 들면 전천년주의냐 후천년이냐 뭐 이런 거 있어요. 우리 잘 모르는 거죠. 자세히 공부 안 하면. 그런데 그런 거 있어서의 결정도 사실은 한 진리가 맞아요. 왜? 그때 가보면 알 겁니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가보면 전천년이 맞았는지 후천년이 맞았는지 그때는 확실히 알수 있어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거에는. 그렇지만 분별에 있어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내게 옳다, 우리가 옳다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상대방도 존중하고 우리는 그러나 이 진리를 따른다. 그래서 같은 우리 모임이 이런 진리로 가게 하는 게 필요하다. 비분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를 허용해야 합니다. 개인 간에도. 저분은 저렇게, 난 이렇게.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연합과 평화를 위해서 양보하되 어떤 악의 모양을 취하거나 형제의 걸림돌이 되거나 자신의 양심을 해치워서는 안 된다. 내가 주장해가지고 상대방을 미워하거나 내가 주장하다가 한번 붙었어요. 예를 들면 싸웠어. 싸우고 나서 내 마음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이런 일들은 이제 적절한 게 아니다. 교회는 이에 대한 유연성을 주어 성도들을 자유롭고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가 오히려 이런 문제에 대한 적절하게 하는 것이다. 그건 뭐냐면 얼마 전에도 장로님들이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앞에 나가서 말씀 전할 때꼭 넥타이를 매야 돼? 안 매고 나가면 더좀 편하고 좋은데 안 매도 된다. 안 매도 됩니다. 오히려 뭐 이게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이런 얘기하면 또 그렇게 갈까 봐 좀. 근데 이게 문제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문제거리가 아니에요. 매도 되고 안 매도 되는데 그냥 다들 청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오면 다 좋겠네. 그래서 아마 어느 교회도 그렇게 해서 그걸 다 허용할 수 있는 교회라 그러면 여기 오히려 그런 것들에 대한 유연성을 주는 교회가 더 편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예를 드는 거고요. 그러나 뭐 그거 가지고 여기서 이러냐 이런 건 그건 진짜 잘못하는 거다. 그거 갖고 싸우게 되면 그래서 어떤 그 교회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결정들을 잘 이렇게 해주는 것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0분만 하려고 했는데 20분 이상 했네요.
자, 다음에 이제 이런 이야기는 성별에 대한 겁니다.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여기 요점은 이겁니다. 성경을 이야기할 때 거룩해라, 거룩해 됐다, 거룩해 한다, 이런 의미가 성별, 거룩해 함이 성별인데, 이 따로 이렇게 구별해서 놔둔다, 이런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이런 글들이 여러 번 있어요.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했고요. 물건들, 성전에 쓰는 물건들에서 이렇게 거룩하게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놔둡니다. 이게 지금 그 다음에 그런 기구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신약에도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들을 한두 번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말씀에 있어서는 신약에서는 이 성별을 이야기할 때 사람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 이 사람이 성별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런데 이 성별을 이해할 때 사람에게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거룩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 어때요? 믿지 않는, 아직 불신자인데 거룩해질 수 있어요? 아니죠. 그런데 이 아래 구절들을 보면 믿지 않는 남편 이야기하면서 그 남편이 아내를 통해서 거룩해질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성경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거를 믿는 자들의 거룩함 이렇게 이해를 하면 큰 혼돈이 오죠. 이게 앞에 과거의 구원과 뭐이 그것과의 이제 그 연관이 질수 있어요. 그다음에 성경에도 뭘 이렇게 이렇게 착하게 사십시오, 뭐 하십시오 할때 보면 구원받기 전에도 그런 일들을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구원받고 나서도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요점은 성별하게 되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만 적용하는 게 아니다. 어떤 성경에는 이렇게 믿지 않는 남편에 대해서 그가 거룩히 된다, 아내를 인해서, 믿는 아내를 통해서, 이런 표현도 있다는 거죠. 그건 무슨 얘기야? 우리가 좀더 그걸 이제 이렇게 뭐랄까 좀그 해석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 믿지 않는 사람도 남편을 통해서, 여자가 있으면 남편을 통해서 그가 믿음에 가까워지는 이런 상태에 이를 수 있다. 곧 그걸 통해서 나중에 이제 믿게 되는 그런 구분을 해 놓을 수 있다. 아, 이 사람 이제 믿도록 그런 절차 가운데 있게 된다. 이렇게 그 여기 보면 특별한 위치에 놓인다는 의미, 이렇게 이제 그 맥도날드 형제님은 그 글을 써놨는데,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배우자를 통해서 어떤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더 점점 오는 성별의 위치에 올수 있다 하는 이런 표현으로 이해를 해야 이제 그더 적절하게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믿기 전에도 성별이를 언급하는 이런 구절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거듭남을 중심으로 해서 거듭나기 전에도 성별 이야기가 성경에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제 거듭날 때 정말 성별이 돼서 신분이 바뀌면서 진짜 말 그대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거룩해지는, 의롭게 되는 이런 거룩함의 행위가 한번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 속에 계속 점진적으로 성별이 되라. 이 말씀은 뭐예요? 앞에서 이야기한 걸로 하면 성화, 또는 현재 속의 구원, 현재 시제의 구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현재 점점 거룩하게 해져 이라고 우리에게 삶을, 그렇게 거룩해지는 삶을 살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3번에 이겁니다. 점진적인 성별. 그다음에 마지막 날에 완전히 이제는 성별이 되는 날이 있어요. 그게 바로 주님 나라에 갈 때, 뭐 휴거될 때, 완전히 주님의 나라에 그때는 완전하게 우리가 성별이 된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거하고 좀 비슷해요. 성별이나 또는 구원이나 또는 뭐 이렇게 되면 아니고요. 그이 여러 표현으로 어쨌든 표현되는 예수님 믿기 전의 일들, 믿을 때의 일들, 믿고 나서의 현재,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끝날에 영화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그이 구원. 뭐 이것과 같은 것이 바로 완전한 성별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성별들에 대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꼭 시제적으로 한 가지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걸 알고 성경들을 읽고, 성경 읽을 때그 앞뒤 문맥을 따라서 또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대상으로 하냐에 따라서 이것을 구원받기 이전에 성별, 이 아래 나와 있는 것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택하셔서 1번으로 되어 있는 것, 변화되는 때의 성별.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가는 성별, 그리고 이제 그런 예수님 믿게 되는 데까지의 그런 성별, 이런 것으로 구분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번호로 얘기할 두 번째 얘기한 게 신분적인 성별입니다. 바로 우리 죄의 그러한 그 형벌로부터 구원받을 때, 그리고 칭의라고 표현했었죠. 그다음에 앞에 또 다른 데서 얘기할 때 우리 신분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그때 이야기가 우리가 이제 성별이 되는 과거에 우리가 믿을 때 되는 그 성별을 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쭉 이런 말씀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많이 이제 사용하는 것 중에 성화, 점진적인 성별이죠. 그래서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노력하는 삶을 사는 그런 것들 속에서 이제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하는 거. 그다음에 점진적 또는 실제적으로 삶을 살면서 이렇게 성별하게 거룩하게 성도답게 살아가는 이런 삶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뭐 이제 어떤 성경에 보면 신자의 협력이 서로 도와서 필요하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들이 뭐 이제 부도덕함과의 분리라든가 앞에 이야기한 그 이 새 성품을 따라 사는 거 또는 성령 충만함으로 사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성화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더 거룩하게 또 예수님과 함께 닮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그 거룩함을 해지는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이 성화에 해당되는 점진적인 성별이다. 이건 이제 완전한 성별입니다. 마지막 그날에 그런 것들이 미래에 이루어질 것으로 그래서 골로새서나 이런 말씀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워지는 날 그게 언제예요?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그때는 이제 완전한 성화가 된다. 그래서 여기 요점은 이겁니다. 성별 그렇게 되면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있는 그리고 구원받을 때 이루어지는 또 내가 구원받은 삶 속에 이렇게 이루어가는 이런 것으로 그 이 각각 분별해서 그 성별이라는 얘기를 이해해야 된다. 이것이 구원 이전에 일어난 일인가?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성별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어느 신분을 가리키는가? 이거는 믿을 때 성별이고요. 날마다 갖춰야 하는 모습, 성화 이런 것들에 거룩하게 되라 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믿고 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치는 성별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날에 완전히 하늘나라에 갔을 때 완전한 그런 성별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점은 이겁니다. 성경 읽을 때 성별 그러면 한 가지로만 우리가 그거를 딱 고정시켜서 그 말씀을 해석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말씀에 따라서 달라진다. 마지막으로 이제 구원과 봉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말씀이 구원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는 말씀인지 아니면 봉사, 그러니까 봉사라고 치면 이제 앞에서 얘기한 걸로 하면 그 성화죠. 성화의 삶 속에 구원 이미 다 받았어요. 구원 받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봉사와 주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섬겨갈 것인가 하는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말씀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구원을 말하는 구절들이 여기 이제 주로 예시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또 하심을 얻었다. 이거는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뭐 이건 쉽게 우리가 이해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로 죽으신 것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도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 얻는다. 구원에 관한 말씀이죠. 그 다음에 확신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에도 역시 이런 구원과 관련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서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확실히 알게 한다. 이게 구원에 관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안전.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자신의 죄 때문에 멸망하거나 영원히 심판받을 일이 없습니다. 왜? 다 죄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그런 안전에 관한 문제에 대한 것도 이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0장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만유보다 크시기 때문에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하는 그런 안전 확신 구원에 대한 이런 문제들이 전부 구원에 관한 구절인데 요한복음 15장 같은 말씀이나 그 외 많은 말씀들이 구원이 아니라 봉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자녀들에게 하는 이야기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볼 때 이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위해서 그 진리를 위해서 복음의 진리죠. 그걸 위해서 하는 말씀이 있고 그렇지 않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성화되고 점진적으로 주님을 닮아가게끔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은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였죠. 그 제자들에게 이런 포도나무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말씀 중에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않고 듣게 되면 또 이런 것들을 그 어떤 때는 같은 말씀이 쭉 있는데도 이렇게 이 번갈아 가면서 하는 이런 말씀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해하지 않게 되면 때로 이게 구원에 관한 말씀인가? 아니면 이거 봉사에 관한 말씀인가? 이렇게 혼돈을 줄 때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여기 이제 그 사례로 형제님이 여기다 이제 이런 글을 썼는데 고린도 13장 10절에서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해라. 그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럴 때 이렇게 지금 11절 이런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을 통해서 이게 터가 완전히 닦아줬다 이 얘기예요. 그건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진리를 이렇게 닦았기 때문에 이 닦은 터 위에 다른 짓들을 하지 마라. 이단들이 오는 거 방해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막아주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이 10절이나 이 뒤에 있는 거, 이 공력에 대한 이야기죠. 이거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뭐예요?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봉사. 그러니까 이 요절은 교회로 만들어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이야기하고 있고, 물론 이런 말씀 이제 우리가 잘 쉽게 이해는 합니다. 근데 그 외의 말씀들은 이 앞에 10절과 그다음에 이 뒤에 말씀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공적에 따라서 너희들은 나중에 다 이 심판이 있다. 근데 이걸 이제 잘못 오해를 하면은 이 구원과 연관시켜 버리게 되면 우리 구원 그이 구원 받으려면 뭐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가? 뭐 이렇게 이제 복음의 그 확실한 그 진리가 깨지는 이런 이제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그런 거에서 잘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렇게 이제 혼돈은 안 가고 이 뒷말씀은 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잘 살아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으로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11절의 주제는 구원인데 12절이나 그 앞에 있는 말씀들은 그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봉사에 관한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상급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런 예도 있습니다. 고린도서 9장 24절에서 27절. 이거는 전반적으로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처음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 구원받지도 못했는데 이 말씀에 그냥 꽂혀 있는 거야. 이건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달려가는지 또이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 걸 가르쳐주는 이런 봉사에 또는 이런 이 노력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이 글을 읽게 되면 아 나도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구원과 연관시켜서 내가 행위로 노력으로 그걸 받게 하는 이런 구절들을 보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볼때 어쨌든 이게 봉사냐 구원이냐 하는 쪽에 저는 그래서 이제 믿지 않고도 그렇게 노력하게 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이런 분들이 종종 있는 이유가 이런 것들을 잘 이해 못하기 때문이고 이런 말씀들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이제 그런 오해가 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다. 또 어떤 말씀이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그냥 우리를 위하는 자야. 괜찮아. 앞에서는 그냥 아니라고 막 해놓고 여기서는 아 반대해도 그 반대하지 않으니까 그냥 뭐 우리를 위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그 조금 완화된 것처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좀 다르다는 겁니다. 앞에는 반대하느냐 안 하느냐,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를 반대하는 그런 걸 표현하고 있고, 뒤에는 같은 믿는 사람들끼리도 그런 것들을 어쨌든 이렇게 대충 그냥 무마해주는 이런 경우에 이거는 그냥 그 괜찮을 수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그 말씀이 좀 같은 말씀이 이게 모순이 안 되는, 이렇게 그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더 설명이 있는데, 전자의 경우,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이죠. 하나님, 예수님, 주 예수님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기를 거절하고 사단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한다면 행한다고 비방하던 바리새인들, 즉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뒤쪽에는 같이 그리스도인으로 봉사는 하고 있으나 지금은 따르다가 좀 주춤해 있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표현으로 사용을 예수님이 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서 요점은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씀이라도 이것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아니면 봉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또는 하나님이 어떤 측면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말씀들을 좀 다르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전체 말씀을 요약하느라고 제가 그림을 한번 이제 이렇게 그려봤는데요. 이제 거기 책에 나오는 건 아닌데, 요약을 하면서 앞에 이런 그림을 한번 보여드렸었죠. 우리가 거듭나는 시점을 통해서 믿기 전에 상태가 있습니다. 하나, 1번. 그 다음에 딱 믿는 순간, 거듭나는 순간에 그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믿고 나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요 3번 시절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죠. 믿는 그리스도인데. 그 다음에 이제 가는, 마지막에 하늘나라 가는 이 시점이 4번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런 1, 2, 3, 4번의 이 상태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사람들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를 같은 성경을 볼 때, 같은 단어가 같더라도 어느 쪽에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1번의 상태 있을 때는 이런 거죠. 죄인입니다. 그렇죠. 죄인. 이 죄인은 뭐가 필요해요? 속죄가 필요합니다. 구원 받아야 되는. 그래서 그런데 어떤 성경은 구원 이전에도 그런 성별을, 그러니까 복음을 들을 기회를 얻고 주님 앞에서 가까워지는 이런 표현을 하는데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때에는 육신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옛사람만 가지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거듭나는 순간을 통해서, 2번 통해서 우리는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과거 시제의 구원, 그리스도인들이 볼때그 구원에 이르게 되고요. 그게 바로 이제 칭의, 뭐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신분이 변화가 됩니다. 믿지 않는 자에서 믿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영생을 얻게 돼요. 얻어요. 그 다음에 요 3번. 요게 사실은 이제 제일 우리하고 제일 중요하죠. 우리는 이제 이미 구원받았다고 하면. 그 상태라고 우리가 표현했어요. 상태와 신분 얘기했었죠. 상태. 뭐 육신과 성령, 옛 성품과 새 성품, 이거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성화를 원하세요. 성화, 거룩해지는, 성별을 이루는 삶 속에 이런 것들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미 얻어진 그 영생을 소유하고, 내가 이런 표현을 썼는데, 누린다, 누리는 영생을 누리는 삶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우리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이런 삶으로 상급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거의 결과가 상급이 있다는 걸 알고 살아가야 된다. 근데 마지막 이제 휴거, 죽음 이후에 하늘나라, 이때는 미래 구원이라는 거 있었죠. 앞에서 과거, 현재, 미래. 그다음에 이때 완전한 성화가 일어나고 완전한 성별이 이루어지고 영화롭게 되고, 우리는 휴거, 또는 우리가 죽는 날이 이날이 될수 있습니다. 죽게 되면 더 이상 이런 앞에 이런 것에 대한 이 삶이 끝이죠. 그 다음에 미래 영생의 그 기업과 상급을 받는, 상급의 심판을 가지고 갖게 되는 이런 날이 있다. 그래서 이런 시제와 이런 구절, 이런 그 단어들, 이런 것들을 구분해 가면서 성경을 이렇게 잘그 봐야 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별하게 되면 그 서로 이상하게 표현된 이 구절들이 있어요. 반대되고로 그런 것들도 이제 좀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된다.
뭐 사실 이제 공부하다 보면 근데 이제 그렇게 해도 잘안 되는 것들도 있죠. 그래서 서로 이제 질문도 하고 하긴 하는데 그런 것들은 뭐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은 있어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 갖고 우리가 옥신각신하는 경우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때 가보자. 그게 오히려 더 주님이 확실하게 그때 보여줄 테니까. 어느 성경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희미한 것을 보나 그때 가면 확실하게 보게 되는 이런 날이 있을 거다.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뭐 여기까지 이제 한 4시간에 걸쳐서 그런 말씀을 어떻게 구분하고 분별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좀더 공부를 원하신다. 그러면 그 책을 이렇게 보시면 이거 말고도 뒤에 더 있어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 뭐쭉 있는데 뭐 그런 이야기들은 나중에 더 기회가 되면 드릴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런 내용들은 굉장히 좀 뭐랄까 어려워요. 이제 이해하기가 더. 네. 기회가 되면 그 책을 가지고도 보시고요. 여기 올려놓은 이 자료는 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가면 4번 시리즈에서 한 말씀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고하셔서 더 이해를 도우시고 성경을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 기도하겠습니다.